네, 오늘 그 준비했던 저희 패널 토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주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요. 예, 마이크가 갈게 될 겁니다. 예, 뇌 영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그 뇌 사진이나 또 뇌 그림 보면은 칼라로 이렇게 영상을 표현하는데 실제로 뇌가 그렇게 칼라로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염색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염색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우리 뇌는 색깔은 없겠죠. 근데 그냥 신호입니다.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 신호의 세기를 칼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상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노란색은 어느 정도의 크기다, 신호의 크기다, 파란색은 어느 정도다, 이런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 스케일을 가지고 그냥 아 저기는 신호의 세기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기 쉽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뇌 자체가 칼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확산 텐서 영상이라는 겁니다. 확산 텐서 영상은 그 신경의 그 일종의 길, 회로 그 5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을 따로 색깔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다른 영상은 그냥 그걸 스케일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DTI라는 방법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보충 하나 하면 아마 곧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마 그거 다른 거 보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광염색이라고 해서 그 해파리가 여러 가지 빛을 내잖아요. 초록빛, 뭐 파란색. 그럼 그 해파리에서 그 형광을 내는 유전자를 떼가지고요. 그걸 이제 쥐나 이런 백서 유전자에 집어넣어서 그 특정한 세포가 그런 색깔을 나타내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조직학적으로 보면 그건 정말 형광색이 나타나죠. 네, 그런 그 아마 그런 색깔을 또 보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기능적인 영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아 뭐 기능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 예, 또 다른 예 뒤에 손 드신 흰 옷 입으신 분 계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토론 이슈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정신병과 창의성, 어딘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이시는데 유독 그 정신병적 성격을 보인 사람들이 창의성을 나타내는 분야는 유독 예술에서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기업이라든지 학계라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기에 주로 이제 생각, 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약간 어렵겠죠.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합리성하고는 어떻게든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독특한 걸 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분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창조적인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기업이나 이런 과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고의 어떤 합리적인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다든지 생각이 이렇게 정말 이 정상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이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드문 사례긴 한데 좌측 전두엽이 손상된 그 전에 정상이었던 사람이 좌측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굉장히 그 전에는 없었던 예술적인 재능에서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측 좌뇌 우뇌 이제 구분하는 건 사실 굉장히 그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좌측 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언어 능력입니다. 주로 남성들 같은 경우 좌뇌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언어 처리에 담당을 하고 있죠. 이제 언어의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언어는 이제 뭔가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을 추상화시켜서 이제 응축시켜서 저장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한 장점들이 있죠. 아주 복잡한 정보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만 부호화시켜서 저장을 하는 기능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잃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부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세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화시키는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을 갖게 되고 이 능력은 점점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손상되면서 그 전에 잃었던 그런 능력들이 오히려 더 발현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신질환을 가지면 뭐 우수한 학자가 되는 거는 권선생님 말씀 별로 어려운데요. 그 논문을 많이 쓰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연구를 많이 하신 분네. 경험이시진 않으시겠죠? 예,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맨 앞에. 맨 앞입니다. 아, 예.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또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예요. 예, 그런데 그 세로토닌과 우울증이 관련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세로토닌 물질이 적게 이렇게 분비되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예, 저희 이제 아이를 보면 이렇게 우울해할 때 좀 그런 물질이 좀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되는 건지, 예, 그냥 그 물질의 분비가 그렇게 돼서 우울증에 오는 건지 조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예, 대할 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더 영향을 주는지. 예. 어려운 질문,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도 잘 모르죠. 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약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심해지면은 그냥 대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거든요. 제가 대화를 하고 잘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됐다고 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일단 어느 정도 이상 나빠지면은 약을 써야죠. 물질을 바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뇌가 그 발달 단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젊은 청소년에게 우울증 약이 얼마나 어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그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질 때문인가 아닌가 힘들어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잘 대해주시는 것밖에 없죠. 네, 네, 잘 대해주시고 네. 영향이요?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뇌를 갖고 생활하는 한은 뇌에 대한 물질을 경유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정신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저도 안 합니다. 반드시 물질을 공유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개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에 녹음된 음악이 나쁠 수도 있지만 CD 플레이어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음악 연주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매개하고 있는 그 물질이나 어떤 그 뭐 신경 세포 자체에 그런 걸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 모두 다 힘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또 저희 말고 이 현장 말고도 멀리 대전과 제주에서 이 강의를 지금 원격으로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거기도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4강째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 대전 동신과학과 학생들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인기 많아요. 여기 청중분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받아주시는데요. 오늘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민성입니다. 먼저 흥미로운 강의 해주신 권준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1강부터 쭉 들었는데 훌륭하게 사회 맡아주신 윤신영 편집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학동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33ms 동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뇌는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진을 본 33ms라는 그 시간 동안만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았는지는 인식하지 못했어도 공포의 감정은 느낄 수 있나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연구는 33ms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자극을 줬는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뇌에 관련되어 있는 부위는 뭔가 기능을 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33ms 정도의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거기 관련되는 감정을 느낄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의식이 될 정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정도의 색이면 당연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는 내용의 어떤 것을 캐치를 못하겠네요. 하여튼 답변이 됐나요? 맞습니까? 이건? 제가 답변이 됐나요? 제가 조금 뭐 덧붙여 보면, 예. 사실 뭐 감정이라고 하는 게 좀 그 단어의 정의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권준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식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나타나는 몸의 변화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에 이제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되면은 피부 위에 전기 전도 반응이 증가돼요. 여기에 이제 땀이 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전기의 흐름이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의 각성 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공포 표정을 보지는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신체의 반응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식적인 감정 처리와 무의식적인 감정 처리가 약간 분리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문가를 긴장시키는 강의를 드디어 4강쯤 되니까 이제 네. 지금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학동화 보셨으면 기사도 한번 나온 적이 최근에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를 느끼는 그 뭐 편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거나 할 때 그 우리가 공포 반응 비슷한 반응을 그냥 보이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하고는 또 별개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말씀할게. 그 우리 이제 감정하면은 보통 그 희노애락 이렇게 있죠. 근데 동양에서는 희노애락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차원의 뭐 수호지심, 나쁜 거 미워하는 마음, 또는 측은지심 이런 것도 다 감정으로 봤어요. 감정의 폭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뭐 그 슬퍼하는 감정을 찾으려는 뇌의 어떤 부위냐, 이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포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차원적인 감정이 아주 몇 개의 하위의 어떤 감정들이 몇 개 섞여가지고 컴포지션 돼서 된 거냐 아니냐, 이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잘 연구가 공포 반응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명확하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이 사고하고 감정하고 이게 서로 좀 대극에 있어가지고요. 감정이 연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네.
매번의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여러 가지 뇌과학 분야를 접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 감정 분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대전에 이어서 오늘 이번에 처음 또 강의를 원격으로 들었죠. 또 아성에 도전하는 제주과학고 학생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말도 했어요. 예,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반응 좋은데요? 예, 오늘 질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되는 건가요? 지금 되는 거예요? 예, 잘 들려요. 아까 여러 가지 저 뇌를 자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 미래엔 앞으로 스스로 뇌를 자극해갖고 뭐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약간 들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든지 뭐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의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이게 마약이랑 다를 게 있나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이런 활동이 마약이랑 다르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약물과 다를 게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네. 네. 모두를 긴장시키는 질문이. 네, 알겠습니다. 그 도파민 얘기를 좀 하면요. 도파민은 그 타이로신이라고 아미노산에서 효소를 두 개만 거치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오셔서 단백질을 드셨으면 위에서 소화돼서 아미노산, 타이로신이 만들어졌고요. 도파민 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파민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파리가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단 거를 얼마나 잘 찾아갔나 이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초파리가 단 거 찾아가는 그 미로 가는 시간을 재는 그런 것도 도파민 그거 관련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도파민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아마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파리 때부터 또는 파충류 거기서부터 사용되었던 어떤 공통된 어떤 경로가 있을 거다. 어차피 뇌는 요 조그만 구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펑션을 일일이 전부 다 다른 걸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패스웨이는 공유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유하는 부분 중에서 중독이라는 것과 아까 말한 사랑이라는 거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고해상도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보면 그 비슷한 부위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공통되는 서킷을 쓰지만 또 그 사이에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 부분도 본인 연구해 보시죠. 네,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네, 그런 연구할 거리가 아직 많습니다. 네. 예, 제주과학고 학생들 오늘 또 전문가를 긴장시키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줄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2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도 해주시고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까지 모두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소감 간략하게 듣고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김 교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예, 뭐 오늘 멋진 강연도 듣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주제로 활발하게 토의도 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저 권 교수님은 그 실제 이 저 연구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이제 초창기 그 뇌영상 연구를 주도하셨던 분이라서 사실 이렇게 한 분이 많이 하시면 안 되거든요. 뇌파도 하고 PET도 하고 FMR을 하면 안 되는데 다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실제 경험이 녹아 있는 강의라서 저는 뭐 많이 들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선생님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요. 편안하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자이셨던 권윤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 더 발전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런 정신질환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기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정신질환이 신체질환과 다른 특별한 질환이다. 이런 낙인이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오늘 정말 제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말씀도 굉장히 멋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편견이나 한계 같은 것들을 지고 있는 그런 굴레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좀 더 평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싸우고 계신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희망이 여러분의 강연을 통해서 더 널리 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것으로써 이번에 준비했던 네 번째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예, 제가 오늘 조금 말을 좀 더듬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강연을 예고해드리기 전에 잠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 강의가 없고요. 수요일은 강의가 선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정재승, 진중건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뇌과학 강연을 들으면서 인공지능 얘기가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른 그 속 시원하게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마지막으로 사회를 한번 더 볼 것 같아요, 그때.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발을 해서 이 자리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강연 안내해 드립니다. 20일 강연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아의 탄생, 나를 의식하는 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자아인데요. 꼭 그럴지 또 그렇다면은 아니 또는 아니라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지를 과학적으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는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서울대병원 정신신경정신과 의사이신 강웅구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네요. 네, 패널 구성도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철학과에서 김기현 교수님이 오시고요. 인공지능 전문가도 한번 모실 예정입니다.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5강부터 8강까지는 사회자가 바뀝니다. 연세대 의대 김철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게 됐고요. 아까 만나봤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굉장히 또 중후한 그런 진행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